안녕하세요. 이은영 영양선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소홀한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어린이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먹습니다.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습니다. 생선, 살코기, 콩 제품,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습니다. 우유를 매일 두 컵 정도 마십니다. 두 번째,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은 알맞게 먹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합니다. 나이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알고 표준 체형을 유지합니다.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식사와 간식은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세 번째, 식사는 제때 싱겁게 먹습니다. 아침밥은 꼭 먹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 먹습니다.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과 우유 등을 먹습니다. 과자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식품 포장지에 있는 식품의 영양 표시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 바르게 먹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음식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 담아서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생활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어렸을 때 식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지침 꼭 잘 지켜서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